플랭크는 다양한 운동을 통합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플랭크 하면서 손바닥 짚고 내려서 다시 또 어깨 운동 넣을 수 있고, 플랭크 운동하면서 다리를 뒤쪽으로 들면서 둔근과 또 척추 길이를 끄는 발바닥 시켜줄 수 있어. 근데 근본적으로 허리 강화에는 도움이 되진 않아요. 도움 되는데 도움 안 돼. 허리를 보호시켜주는 가장 첫 번째 기능은 바로 복압입니다, 여러분들. 복압이에요. 지금 이렇게 되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아치가 되는 것을 이 배에서 쭉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추를 보호해주는 기능이야. 이 첫 번째인데, 플랭크를 하셔도 복압이 형성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복압이 지탱이 유지가 어렵다는 거예요. 복압 지탱 유지력이 없어요. 대개는 여러분들 할로 포지션 하면 금방 풀릴 거예요. 할로 포지션은 아 복압이 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힌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요추가 땅에 떨어졌을 때. 그럼 내 자신 알잖아. 아 여기서부터는 복압 움직이가 아니라 내 뒷근, 척추기를 끈 쓰고 있구나. 요추가 다치는 상황이나 실수가 있어. 근데 플랭크는 그런 기준점이 없어요. 내가 지금 복압으로 버티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뒷근을 사용해서 어거지로 버티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점이 전혀 없어요. 운동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알겠지만 초보자들은 그게 없어요. 오로지 초식에 특히 경쟁을 많이 해. 아래다 핸드폰 놓고 발발발발 떨어요. 발발발발발 떨면서 이렇게 하면서 땀 뚝뚝 흘러주면서 나중에 이거 핸드폰 터치도 안 돼. 물 때문에 버텨요. 그리고 굉장히 막 기분 좋다거나 했다고 자부심을 갖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면 또 허리가 통증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그 점이 바로 복압이 있었을 때야 요추 보호가 뛰어넘었을 때. 그래서 할로 포지션 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굉장한 많은 복압이 들어가는 운동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복압이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유일무이의 복압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라고 추천해 주는 거예요. 플랭크는 좋은 운동이지만 그런 기준점이 좀 안 보인다.